3.5톤에 없잖아요. 옵션 추가 장착이 너무 많이 해놓으셨어요. 자, 첫 번째로 자 이게 뭐냐면은 그래서 시동 꺼놓고 차를 오래 세우다 보면 배터리 충전이 잘 되는데 차단기를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시동 끄고 차단기를 내리면 아예 전압이 차단돼서 배터리 충전이 안 될 수 있게끔 해놨고요. 자 여러분 저번에 영업용 넘버 판매를 하셨다가 차는 안 팔고 넘버와 정리를 하셨다가 차는 뭐 캠핑카 개조로 해서 쓰신다고 하셨는데 캠핑카 안 올렸네요. 안 올리고 차도 이번에 그냥 정리하신다고 하시네요. 안녕하세요, 이수지 카고입니다. 여러분 그때 넘버 정리 쓸 때보다 똑같네요. 네. 공구함 이쪽에 네. 두께거든? 네. 뭘 자꾸 훔쳐가서 잠든다는 거 같냐? 네. 이거 뒤에 배터리야. 이거 뭐 만들어 놓은 거예요? 차단기. 아 이거 차단기. 차를 세우다 보면 자꾸 방전되더라고. 그래서 그렇죠 그렇죠. 배터리 세고 다 갈고 양쪽으로 다 갈고. 예. 탈출이 잘 없는데요. 모셔다 드릴게. 진짜로? 아 그럼요. 잠깐만. 네, 계속 써드리고. 여러분, 자 아침에 이거 차 갖고 와서 매입을 완료해서 세차 이제 한 다음에 저희 차고지를 올렸습니다. 아침에 차량을 자세하게 못 보여드려가지고 다시 한번 좀 꼼꼼하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다시 켜봤습니다. 자, 이 차는 정확하게 20년식이고요. 주행거리는 30만km 뗐습니다. 당연히 오토 차량이고요. 카고 차량입니다. 외관은 그래도 주행거리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깨끗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사실입니다. 뭐 영상에 나오는 뭐 그대로입니다. 그렇지만은 사고도 없고 고장나거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. 옵션 추가 장착이 너무 많이 해놓으셨어요. 자, 첫 번째로 자 요게 뭐냐면은 그래서 시동 꺼놓고 차를 오래 세우다 보면 배터리 충전이 잘 되는데 차단기를 만들어놨습니다. 그래서 시동 끄고 차단기를 내리면 아예 전압이 차단돼서 배터리 충전이 안 될 수 있게끔 해놨고요. 컴프레서입니다. 3.5톤에는 에어 컴프레서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장착을 해놓으셨어요. 3.5톤에 없잖아요. 자 저거는 요거 용도 이거 만들어 놓으려고 컴프레서 갈아 놓으신 겁니다. 먼지 같은 거 많이 날리려고 장착을 해놓으셨는데 아까 아침에 보니까 장착을 해놓으시고 사용을 안 하신 것 같아요. 먼지가 엄청나게 많다. 이렇게 영업용 차량으로 썼던 차량이라서 원래는 이분이 예전에 차량 넘버랑 같이 판매를 하시려고 하시다가 그때 넘버만 팔고 차는 다시 쓰신다고 했습니다. 그 이유는 캠핑카 이제 이름 그만두시고 이걸로 캠핑카 개조해서 쓰신다고 하셨었는데 몇 개월 전 한 두 달? 2-3개월 전에 하셨는데 안 하신다고 하십니다. 그래서 차도 같이 이번에 정리를 싹 하셨습니다. 실내 한번 이렇게 급파 시트 이스즈 같은 경우에는 뒤에 뒷캡 부분이 없기 때문에 뭐 쉬기가 좀 불편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평판 시트를 해놓지 않으면 진짜 휴식하기가 어렵죠. 그래서 이렇게 평판 시트까지 잘 해놓으셨고 4.5톤에 무시동 에어컨 거의 없습니다. 자, 무시동 에어컨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. 자 요거 매입을 완료했으니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자 오늘 이스즈 3.5톤 카고 자 매입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